금융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팔자에 나서면서 1% 넘게 떨어졌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또 소비 지표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인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장지연 기자. 네, 장지연입니다. 네, 시장 흐름 자세히 전해주시죠. 네, 1%대 급등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오를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. 결국 전 거래일보다 1.2% 가까이 떨어진 2,3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이끌었는데요. 다행히 개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. 오늘 발표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비 판매액은 앞서 6월보다 6% 줄었고 산업 생산은 0.1%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.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만큼 8월 지표들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코스닥은 0.82% 오른 848선에서 마감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원 50전 오른 1,187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. 네, 다른 아시아 주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? 네, 일본 니케이 지수는 1.12% 오른 23,139선에서 마감했습니다. 특히 워런 버핏 회장이 일본 5대 무역 회사 지분 5%를 보유하고 있고 9.9%까지 지분을 늘려갈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.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현 경제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. 반면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. 상하이 종합지수는 0.24%, 홍콩 항셍지수는 0.96%, 대만 각권은 1.08%씩 각각 하락했습니다. SBS CNBC 장지연입니다.